때는 바야흐로 2000년대 초. 이 산타가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 당시 스펀지라는 인기 프로그램이 있었다. 스펀지는 언제나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재밌게 풀어주던 프로그램으로 전 국민 모두가 봤다고 해도 될 만한 엄청난 인기를 지녔었는데 어느 날은 이 프로그램에서 아이스크림과 콜라를 동시에 먹으면 입안에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난다는 흥미로운 소재를 다룬 적이 있었다. 이 폭발 장면이 어찌나 강렬했는지 프로그램이 끝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레전드로 기억하고 있는 소재라는데 내가 어디선가 들어보니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멘토스와 콜라를 같이 먹어도 입안에서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한다. 콜라에 대체 무슨 비밀이 있길래 곁들이는 음식마다 이렇게 빵빵 터지는지 그리고 그 파괴력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건지 궁금할 사람들을 위해 이몸이 준비해봤으니 그림 장전하시고 딱 집중! 오늘 나온 영상들은 모두 눈으로만 시청하여 주시고 절대 따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들 한 번쯤은 짭조름한 후라이드 치킨을 먹은 뒤 탄산 가득한 콜라를 시원하게 들이켜본 적이 있을 거다. 그럼 그 순간만큼은 로또 1등 당첨자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지상 최대의 황홀경이 느껴지는데 그만큼 콜라는 우리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반자인 격. 하지만 이 콜라, 아이스크림이나 멘토스를 만나면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는 쩌는 반전을 보여준다고 한다. 그저 맛있기만 한 줄 알았던 녀석이 대체 왜 그러나 싶어서 알아봤더니 그 이유는 바로 콜라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 때문이라고. 이산화탄소, 이 녀석은 콜라의 톡 쏘는 청량감을 책임져주기도 하지만 조금만 흔들어도 터져버리는 음료수계의 시한폭탄 같은 놈이기도 해서 민감한 이산화탄소가 가득 찬 콜라에 멘토스나 아이스크림을 넣으면 각자 다른 이유에서 빵빵 터져버리는 거라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아이스크림이 터지는 이유부터 자세히 알아보면 말이다. 콜라 속 이산화탄소는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 자동으로 팽창하는 성질이 있는데 아이스크림의 온도가 너무 낮은 나머지 이산화탄소가 심하게 팽창하면서 거의 폭발하는 듯한 효과를 내는 거라고 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멘토스가 터지는 이유를 이야기해보자면 알지 모르겠지만 이 녀석은 겉표면에 아주 미세한 홈들이 있다고 한다. 이런 멘토스를 이산화탄소가 가득 찬 콜라 속으로 넣게 되면 표면에 작은 홈들을 통해 이산화탄소들이 빨려 들어가게 되면서 조금만 흔들어도 팽창하던 이산화탄소 녀석들이 갑작스러운 반응으로 그만 한꺼번에 폭발이 일어나고 마는 거라고. 그뿐만이 아니다. 이 신기한 폭발 현상은 콜라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 격렬해진다고 하는데 그럼 만일 뜨거운 콜라에다가 멘토스를 수백 개 빠뜨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바로 이 사진처럼 자전거까지 움직일 수 있는 친환경 콜라 모터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닐까? 자, 실제로 이 콜라와 멘토스의 힘을 활용해서 자전거까지 움직여보려 한 사람들이 과거에 이미 있었다고 한다. 그 실험을 실행했던 사람들의 정체는 바로 메가테스트라는 이름의 한 해외 유튜브 채널. 이 양반들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자전거에 파이프를 연결하더니 멘토스와 콜라 그리고 비밀 재료들을 가득 넣은 다음 순식간에 발사 준비를 완료해버린다. 그 후 속 재료들이 잘 섞이게 자전거를 바닥에 몇 번 내리친 다음 바로 실험을 시작하는데 자전거는 갑자기 엄청난 연기와 거품을 뿜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꽤 강한 추진력을 얻은 것처럼 빠르게 달려나가기 시작. 그런데 이거 갈수록 거품만 엄청나는 게 왠지 불안해 보이는 모습이다. 알고 보니 이 콜라 멘토스 엔진 거품과 연기는 미친 듯이 뿜어댔지만 사실 70kg짜리 건장한 남성을 밀어낼 힘까지는 만들 수 없었다고 한다. 이렇게 이들의 실험은 실패로 돌아가게 됐지만 뛰는 놈이 있으면 나는 놈이 있다고 이미 10년 전에 이 실험을 성공시킨 인물들이 존재했다는 사실. 그 사람들의 정체는 바로 이피 버드라는 이름의 실험 덕후들. 이들로 말할 것 같으면
15년 전부터 이미 다이어트 콜라와 멘토스를 곁들여 분수를 만드는 등 콜라 멘토스 폭발에 진심인 자들이었다. 그러다 지난 2010년 이들은 콜라 멘토스 자동차를 만든다는 거대 프로젝트를 펼치게 되는데, 고작 콜라 한두 통으로 자전거를 움직이려고 했던 새내기들과는 달리 마 이게 짬이다! 라며 2리터짜리 다이어트 콜라를 무려 108개나 준비한 이들, 그리고 한 번에 터질 수 있게 일일이 실로 묶고는 힘이 분산되지 않게 파이프를 배치하는 등 콜라 멘토스 원조 맛집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렇게 힘을 쏟아낸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하는 감격의 순간, 폭발적인 힘을 내며 앞으로 나간 이 차량은 첫 실험에 무려 221피트, 약 67m를 전진한 기록을 달성하며 성공적인 시작을 세상에 알렸다고. 게다가 이 양반들 여기서 더 멀리 나갈 수 있을 거란 가능성을 봤는지 긴 시간 연구 끝에 자동차를 개량해 다음 버전인 마크2까지 만드는 등 자신들의 기술을 멈추지 않고 발전시켰다고. 그 결과 입소문을 타서 나중엔 세계 최고의 유명인들만 강연한다는 테드에도 나가는 등 최고의 커리어를 쌓고 지금도 열심히 강연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다. 솔직히 처음에 볼 때는 웬 할 일 없는 놈들이 다 있나 싶었는데,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강연까지 하게 되었다니 이거 완전 다시 보게 된다. 결과는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양반들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네. 내가 이야기 시작 전 동심이들에게 주의했던 것처럼 콜라와 멘토스를 같이 먹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 특히 어린 동심이들은 이걸 보고 집에서 절대 절대로 따라하지 말길 바란다. 왜냐하면 자칫 콜라 멘토스 폭발로 속이 뒤집힐 수도 있는 데다가 그 모습을 본 어머니들의 속까지도 함께 뒤집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불효자 되기 싫으면 오늘 영상은 재미로만 보고 절대로 따라하지 말길 바라며, 오늘도 자나 깨나 콜라를 퍼마시 마!